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전략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기록하는 등 최근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증시가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예,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 압력을 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. 전일에도 이제 그 미국 내 최악의 폭설로 인해서 뉴욕주가 비상사태가 좀 선포가 되는 상황이고요. 이러한 어떤 이상기후가 향후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, 여기에 이제 미국채의 금리가 급등하고 또 테슬라의 그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 연장 이슈 등이 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.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호재로 인식할 만한 이제 변수라든가 이벤트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증시가 추가적인 어떤 하락 압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로 인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여전히 좀 엇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의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 뭐 장단기,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계속 역전되어 있는 상황, 좀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쪽으로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주목도가 옮겨져 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시장의 어떤 하락 압력을 높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.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. 연말 연초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과 대응 전략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죠. 일단은 지금 내년도 전망은 사실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에는 향후,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상반기 내년 상반기 내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느냐. 이제 그러한 어떤 예상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결국에 이제 그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통화 긴축의 강도의 어떤 조절 여부.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뭐 그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일부 나타나곤 있습니다만 영국이라든가 뭐 유로존,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의 어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그 시장의 어떤 기대와는 좀 간극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레벨이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의 어떤 가능성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하락세 자체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1분기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뭐 그런 급등하는 그런 흐름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어떤 종료 시점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안도감이 좀 일부 형성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매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. 여전히 저희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IT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또 금리의 어떤 조정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이라든가 바이오 쪽, 그러니까 좀 매크로의 어떤 그 변수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좀 그 저점에서 좀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올해 내내 금리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